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9일 수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의 신지은입니다. 자, 한 주의 중간인 수요일 늘 좀 피로하고 힘들어지기 마련인 날인데요. 오늘 하루도 힘차게 저희 시황 뉴스 보시면서 출발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코인360 페이지 통해서 시장 분위기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혼조세가 뚜렷합니다. 초록불과 빨간불이 겹쳐서 나타나고 있는 아침인데요. 비중은 좀 비슷해 보이네요. 오르고 내리는 폭도 상위권의 암호화폐 중심으로 크지는 않습니다. 뚜렷한 상승이나 뚜렷한 하락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 상황인데요. 뚜렷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암호화폐 한 가지는 뒤에서 다시 다뤄보도록 하고요. 코인 마켓캡을 통해서 보다 정확한 수치 확인해 보시죠. 시장 가치는 1362억 달러 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점유율 51.7%에서 유지되고 있고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상위 1, 2, 3위의 암호화폐인데 상승과 하락폭이 크지 않은 가운데 비트코인은 소폭 오르고 있고요. 이더리움과 리플은 소폭 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주 중반에 한번 상승세를 뚜렷하게 보여줬죠. 그 이후 뚜렷한 모멘텀을 찾지 못한 채 좀 표류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더리움은 콘스탄티노플 하드포크를 앞두고 좀 변동성이 있는 모습인데 현재는 조금 하락 구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10위 내 코인들 중에서 2위와 3위를 제외하고는 그리고 10위를 제외하고는 모두 오르고 있는데 트론 같은 경우 현재 12% 급등세를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10위권 내 코인들 중에 가장 시원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11위부터 20위까지 내에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혼조권에 머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혼조세로 거래가 되고 있는 시장 거래량은 현재 밤에 좀 많이 늘었다가요 줄어들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하실 수가 있네요. 24시간 거래량은 이렇고요. 7거래일로 좀 넘어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거래량이 1월 7일 자, 좀 상승을 했다가 현재는 조금 많이 또 줄어든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빗썸에서의 가격 확인을 해보시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내리고 있고요. 리플은 오르고 있습니다. 빗썸도 역시 혼조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트론은 빗썸에서도 강세를 이어갑니다. 업비트에서도 가격은 아마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더리움 0.8% 하락, 트론 11% 급등 이 두 암호화폐가 상위권의 거래 대금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더리움 내리고 트론 오르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종목별로 혼조세 강한 아침입니다. 자, 오늘장의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기 전에 CCN의 보도를 통해서 오늘이 어떤 날인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1월 8일 사토시 나카모토가 첫 비트코인 첫 발행에 대해 메일을 쓴 날인데요. 즉 대중에 공개를 한 첫 번째 출시 발표일인 셈인데 CCN은 비트코인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탄생시킨 이후 수많은 변화를 겪어왔다면서 만일 살아있다면 자신의 창조물이 어떻게 됐는지 자랑스러워하거나 혹은 두려워할 것이다. 오늘날 천억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는 암호화폐 시장, 비트코인의 첫 버전 없이는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마켓워치는 현재 암호화폐 시장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두고 콘스탄티노플 이더리움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시장이 좀 침체되어 있다고 표현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더리움의 업그레이드에 대해서는 아무런 전망을 하고 있진 않습니다. 이 다가오는 콘스탄티노플 하드포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처럼 그런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은 미미한데요.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업그레이드에 어느 정도 일치한 의견을 보이고 있고 어떤 다른 투자자들로 하여금 불만을 일으키는 상황은 아니고 그냥 업그레이드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큰 충격은 없을 것이라는 보도이지만 그래도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현재는 약간 투심이 좀 위축돼 있는 상황이다라고 그런 평가를 내렸네요.
일단 다우지수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우지수는 이런 와중에 상승세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데 29일 멕시코와의 국경 경비 강화 차원에서의 주요 연설을 앞두고 333포인트 오르고 있다라고 보도가 나왔네요.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타협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큰 상황이고요. 증시가 오르긴 했지만 불법 이민자를 막기 위한 국경 장벽 건설 여전히 논란이 상존해 있는 상황이고 다우지수도 현재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가 반등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암호화폐 또 좀 이런 상승 모멘텀이 나와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다음 소식은 오피니언 의견 코너에서 좀 가져와 봤는데요. 암호화폐의 올해를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디지털 커런시 그룹 트래비스 셔 부사장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래비스는 업계가 신뢰를 강화해 나가고 주류로 채택되기 위한 조치들을 설명했는데 첫 번째는 규제기관들과의 협력이고요. 두 번째는 더 많은 해고, 도산 등을 예상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정상화의 시기라고 봤을 때 이런 현상이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고요. 진짜 살아남을 곳만 살아남는 것이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일부 기업은 문을 닫는 반면 또 좋은 기업은 더 나아질 것이다 라는 의견이고요. 네 번째는 기관 자금의 유입 준비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을 둘러싼 보도는 거짓말이 아니고 매우 현실적인 것이라면서 골드만삭스, 피델리티, ICE 같은 회사들은 공식적으로 암호화폐에서 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 다시 한번 정리된 느낌이죠. 트론이 오늘 비트코인 SV를 따돌리고 9위로 한 단계 시장까지 상승을 했는데 지난 화요일보다는 39.5% 오른 가격입니다. 작년 암호화폐 하락으로 비틀거리는 투자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다고 뉴스BTC는 보도했네요. 가격의 원동력이 되는 것은 스마트 계약, DApp 출시 등 기술이라는 분석인데 EOS와 동일한 알고리즘과 블록 생산자를 가졌지만 뇌물이나 부패하는 거리가 멀고 트론은 더 깨끗하다, 청정하다라는 것이 안정성을 추구하는 개발자들에게 마지막 안식처를 줄 수 있다라는 분석이고요. 가격 같은 경우에는 현재 차트를 통해 보시면 1.8센트가 지지선이고 2.5센트가 넘어가면서 상승 모멘텀을 좀 얻고 있는데 2018년 11월 손실분에 대한 반발 매수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도 풀이가 되고요. 4센트까지 단기 목표를 잡아볼 수 있을 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거래량도 현재 평균을 상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물론 11월 20일 보여준 6,500만 달러의 거래량은 못 미치지만 현재 최근의 평균치보다는 두 배가량 웃돌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라이트코인을 제치고 시가총액 6위로 올라섰던 스텔라는 다시 한번 7위로 내려선 그런 아침 인데요. 지금은 또 다시 순위가 뒤바뀌었네요. 뉴스 BTC도 이렇게 시장 가치가 뒤바뀌는 게 지금 굉장히 유사한 시장 가치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제 다시 뒤바뀔지는 모르는 상황이라고 분석을 했는데 제가 이걸 보는 동안도 순위가 다시 바뀌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스텔라 등 암호화폐가 미국 블록체인 기업인 테르니오에 의해 만들어진 블록카드 라는 암호카드에 추가될 전망입니다. 테르니오의 설립자이자 최고 운영 책임자인 이안 케이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일상생활에서 더 빨리 사용될 수 있도록 블록카드를 만들었는데요. 스텔라 등을 이용해서 암호화폐 직불카드처럼 쓰일 수 있다는 것인데 소비자들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스텔라 등을 이용해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고 이런 거래가 암호화폐 커뮤니티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리플의 국제 지불 네트워크 리플렛에 가입한 세계 금융기관의 수는 200개를 넘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리플은 이날 13개의 새로운 금융기관들이 리플에 가입을 하면서 총 40개국의 200기관 이상의 고객을 확보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해부터 매주 평균 두세 개의 기관이 리플렛에 가입했다는 그런 소식인데 2018년에는 350개의 그런 기관들이 가입한 것으로 추산된다라고 밝히기도 했네요. 갈링하우스는 평균적인 국제 결제망 스위프트의 거래는 3일 이상이 걸려서 이 3영업일 동안 환율 변동의 위험성을 감수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그런데 스위프트 같은 경우도 최근 핀테크 회사와 분산 원장 기술 사용을 두고 파트너십을 맺기도 하는 등 결제 시스템을 보는 블록체인 바람이 꽤 거센 것 같습니다. 좋은 방향이겠죠?
한 러시아 경제학자의 주장에 따르면 세계 12위의 경제국인 러시아가 비트코인에 100억 달러를 쏟아부으면서 새로운 고래로 등장할 수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미국의 제재 조치가 러시아의 다변화를 강요하고 있다면서 러시아 대통령 경제행정대학 블라디슬라브 긴코 교수가 밝혔는데요. 미국의 제재의 숨통은 비트코인 사용을 통해서만 완화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4,660억 달러의 외환 보유고를 보유하고 있지만 다른 자산으로 좀 다변화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을 했습니다. 포브스가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미국의 제재가 러시아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면서 러시아가 유럽 내 에너지 및 방위사업 취소 그리고 주요 대출기관의 자금 조달 제한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국제결제은행 BIS가 발표한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은행의 70%가 디지털 통화를 연구하고 있지만 가까운 미래에 디지털 통화가 나올 가능성은 없다는 보도입니다. 총 63개 은행을 조사를 했는데요. 이 은행이 의미하는 건 세계 인구의 80% 그리고 전체 경제의 90%를 커버하는 그런 관할권인데 중앙은행이 CBDC라고 불리는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를 개발하고 있는지 여부와 발행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내기 위한 것이었는데 63개 은행 중 70%가 현재 영업 중이거나 CBDC에서 업무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중앙은행의 85%가 단기간에 CBDC를 발행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밝힌 건데 지난 9월에 비트코이니스트가 유럽중앙은행 ECB가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를 발행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한번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옵션 거래소 2월 비트코인 선물 소폭 내린 0.25% 내린 3,965에 마감 지었고요. CME 거래소에서는 2월 비트코인 선물 0.5% 오르면서 3,990선에 머물렀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 4,045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요 시황과 또 주요 뉴스들 살펴봤고요.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